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미, 잡티 싹 없애볼게요. 기미는 멜라닌 색소가 증가해서 주로 눈 밑이나 이마 등 얼굴 부위에 발생하는 갈색의 색소 침착 질환입니다. 주근깨는 주로 흰살결들, 특히 백인들한테 많이 발생되는데요. 피부 겉면에 농축된 멜라닌 색소가 반점처럼 나타나는 형태인데요. 뭐 주근깨는 온몸에 이렇게 나타나고요. 재발의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검버섯은 노화가 진행될수록, 그리고 자외선을 많이 받은 피부일수록 표피에서 멜라닌 색소를 과량으로 만들어져서 생기는 그런 질환이에요. 이러한 색소 침착들의 원인은 주로 유전적인 게 가장 큽니다. 그리고 기미 같은 경우는 여성 호르몬에 의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요. 또 자외선, 그 외에도 스트레스나 영양 부족, 간 질환 등등 다양한 요인이 있습니다. 이런 질환들, 특히 기미는 몇 가지 방법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재발을 방지하는 그런 팁들도 같이 공유할게요. 먼저 피부과에서 하는 레이저 토닝입니다. 비타민C 이온도와 레이저 토닝을 함께 관리를 하면 진짜 몰라보게 피부가 환해져요. 피부과에서 그 다루는 기계라든지 관리하는 그 패키지 요소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는 있는데, 1회 10만 원은 이온토가 포함되는 관리인 것 같아요. 그냥 레이저 토닝이랑 간단한 팩만 하는 거는 뭐한 4, 5만 원대 관리도 종종 있는 것 같던데, 문제는 피부가 너무 얇거나 얼굴이 거무튀튀하고 잘 타고 이렇게 잡티가 굉장히 많은 피부들 있잖아요. 그런 피부는 이런 레이저 토닝으로 오히려 더 악화될 수도 있고, 별 효과를 못 본다고 합니다. 제가 이 레이저 토닝을 했을 때 저는 한 6회에서부터 딱 눈에 띄게 피부가 환해지고 잡티가 확 옅어지는 효과가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 가격이 좀 비쌌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피부과를 가야 했고, 그리고 이 관리를 한 후에 자외선을 쐬면 오히려 더 색소가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여름에는 피하시는 게 좋고, 꼭 시술이 나쁘다고만은 할수 없는 게, 내가 너무 많은 컴플렉스를 갖고 있거나 도저히 홈케어로는 안 되는 정말 너무 심한 그런 잡티, 그런 기미나 주근깨 피부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동네 엄마도 정말 얼굴이 너무 많은 정말 그 주근깨와 기미가 덮여있던 엄마가 있었는데, 어느 날 봤더니 피부가 정말 백설공주처럼 환해졌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토닝을 좀 돈을 큰 돈을 들여서 토닝을 한 20회 이상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백인처럼 하얀 피부에 그 주근깨와 잡티가 막 덮여있는 그런 피부였는데, 그런 피부들은 이렇게 시술로 좀 효과를 많이 볼수 있다고 해요. 그 다음은 약품을 이용한 거예요. 일반 화장품보다는 효과가 훨씬 좋지만, 또 피부과에서 받는 시술보다는 아주아주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상당한 효과를 볼수 있는 방법이죠. 일반 의약품과 전문 의약품으로 나눕니다. 일반 의약품은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데요. 도미나 크림, 멜라노사 크림, 에오킨 크림, 루스트라 크림 등등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주 성분은 하이드로퀴논입니다. 4%가 들어있고요. 산화 방지제로 쓰이는 항산화 성분이에요. 피부 미백을 넘어 탈색 효과까지 있는 성분이죠. 멜라닌 색소의 합성을 막아주어서 색소가 침착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이런 일반 의약품들은 하루에 두 번, 기초를 다 하신 후 콩콩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는데요. 자외선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해요. 그래서 아침에 바르실 경우에는 자외선을 굉장히 두둑하게 발라주시고, 수시로 덧발라서 주셔야 해요. 접촉성 피부염처럼 이렇게 좀 붉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땐좀 다음날 양을 더 줄이시던지, 그래도 똑같은 증상이 일어나면 중단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전문 의약품이에요. 저도 이렇게 얼마 전에 샀어요. 처방을 받아서 꼭 피부과 아니라도 되더라고요. 네오미나 크림, 또 이렇게 멜라논 크림, 트리루스트라 크림 등등이 있다고 해요. 이런 전문 의약품은요, 하이드로퀴논이 5%가 들어있고요. 그 외에 스티바 A의 성분이었던 트레티노인, 각질 탈락을 유도해서 턴오버 주기를 맞춰주는 그런 또 역할까지 더해지고, 그리고 이제 스테로이드제가 들어있어서 혹시나 모를 수 있는 피부 염증을 좀 이렇게 미리 막아주는 그런 성분들이 더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하이드로퀴논이 5%니까 전문적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기초를 싹한 다음에 요 정도 아주 소량을 짜서 이렇게 콕 붙인 다음에요. 이렇게 잡티가 있는 부위에만 이렇게 콕, 콕, 콕.
이런 갈색 반점들 있잖아요. 네, 염증 후, 즉 여드름 짜고 난 그런 부위에도 효과가 좋다고 해요. 얘는 밤에만 바르셔야 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도 굉장히 세안을 깨끗하게 하시고 자외선 차단제를 아주 꼼꼼하게, 저 같은 경우는 선팩트, 선쿠션으로 메이크업 후에도 계속 덧바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멜라닌 색소가 더 이제 올라올 수가 있는 부작용이 있어요. 또한 사용 후 빨갛게 된다든지 하실 때는 양을 줄이시거나 그래도 똑같은 증세가 반복되면 네, 사용을 중지하셔야 해요. 어떤 약품이든 안 맞는 사람은 늘 있게 마련이거든요. 피부염이 있거나 임산부 혹은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 12세 이하의 소아, 어린아이들은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냉장 보관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산화가 잘 되기 때문에 마개를 이렇게 그냥 막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곰이나 크림도 뭐 성분은 다 좋지만 이렇게 열면 공기와 접촉되는 면이 많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렇게 튜브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좀더 제품 변질에 우려가 없습니다. 한두 달 정도 꾸준히 바르시고 기미가 어느 정도 효과가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럴 때는 계속 뭐 5개월, 6개월 계속 바르시면 안 되고요. 한 2개월, 많으면 한 3개월 정도 바르신 다음에 좀 쉬셔야 해요. 좀 피부가 쉬시면 그때는 기미가 또 그렇게 확 이렇게 나타나진 않아요. 기미를 일단 어느 정도 죽여놨기 때문에 자외선만 꼼꼼히 바른다면 그렇게 기미가 확 올라오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쉬셨다가 또 기미가 내가 좀 많이 심해졌다 하실 때 다시 바르시면 되지, 이거를 무슨 화장품처럼 계속 바르시면 너무나 피부에 무리가 올수 있으니까 꼭 이것도 한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먹는 제품이에요. 먹어서도 굉장히 빠르게 효과를 볼수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도란사민이라는 지혈제가 있는데요. 이 지혈제를 꾸준히 복용한 사람들이 어느 날 이렇게 공통적으로 기미가 옅어지는 효과가 있더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니까 트라넥잠산 성분이 이 기미에도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해요. 이거랑 성분은 같은데 엘시스테인이나 비타민C 같은 성분을 좀더 추가해서 업그레이드된 또 더마 화이트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한 2개월 정도 드시면 또 눈에 띄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2개월 정도 드신 다음에는 또 한두 달 이렇게 쉬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때 그 정도 되면 또 눈에 띄는 효과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좀 충분히 쉬어주신 다음에 또 다시 또 심해졌을 때 드시던지,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의약품이 아닌 또 비타민처럼 먹을 수 있는, 꾸준히 먹을 수 있는 또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글루타치온이라고요. 항산화제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글루타치온과 비타민C는 서로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같이 드시면 좋고요. 꾸준히 드신다면 기미가 생성되는 것을 좀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영양제로서 그 기미를 없애는 데는 또이 글루타치온과 비타민C를 함께 복용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아이허브에서 이렇게 구매하실 수 있고요. 좀 피부가 칙칙하고 잡티가 많다 했을 때는 무조건 미백 제품을 쓰셔야 합니다. 비타민C 제품도 있지만 발효 성분 제품들도 있어요. 뭐 근본적으로 기미를 없애주거나 그러지는 못하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얼굴 톤을 균일하게 해주고 환하게 해줌으로써 기미가 있는 부위까지도 밝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선 비타민C 제품으로는요, 구달 청귤 비타민C 잡티 세럼, 홍조가 있거나 예민한 피부에도 잘 맞아서 저도 한 2년 이상 꾸준히 썼던 제품인데요. 순수 비타민이 뭐 13% 이상이 들어가 있는 또 그런 제품이 있어요. 메가퍼스트 C 비타민 세럼인데요. 2주 정도 쓰면은 얼굴이 정말 환해지고 잡티가 조금 줄긴 하는데 따끔따끔하고, 저는 좀 예민하잖아요.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좀 자극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가격이 구달보다는 조금 가격이 있어서 구달과 요 제품들을 믹스해서 데일리로 쓰시다가 내가 좀 심하다 할 때는 이렇게 좀 번갈아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발효 성분을 이용한 제품이 있어요. 제가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갈라토미세스 원액으로 쓰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마녀 공장의 비피다 콤플렉스 앰플, 또 미샤의 타임 레볼루션 나이트 리페어 프로바이오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보라색 앰플이라고도 유명하잖아요. 한동안 썼는데 막 즉각적인 미백 효과라기보다는 두루두루 뭐 탄력 결 개선, 톤 개선, 예, 좀 톤이 살짝 좀 맑아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제품이에요. 이런 저런 것도 없을 때 저만의 또 팁이 있습니다. 바로
마법의 가루. 짜잔. 이게 뭘까요? 네, 진주가루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 있는 이런 반점들이 많이 그래도 옅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요. 이렇게 국소 부위에다가 아니면 그냥 얼굴에다 다 전체적으로 바르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진주가루는 독이 없고 크림과 믹스해서 쓰시고 그 다음날 닦아내셔도 상관이 없는 그런 제품입니다. 단 건조감이 있어요. 제가 팩을 해보고 제품을 발라보니까 건조감이 있어서 저 같은 건성 피부는 이거를 다 믹스해서 바르고 자기에는 좀 많이 당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잡티가 있는 국소 부위에만 이렇게 딱 진주가루가 굉장히 파우더리해요. 아주 곱고 분자가 곱고 파우더리해서 이렇게 섞어 쓰시면 돼요. 그래서 네, 이렇게 좀 섞어서 이건 수용성이라서 물에 되게 잘 녹거든요. 네. 그래서 왜뭐 저승사자처럼 여기 이렇게 페어 이렇게 거뭇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효과가 보여요. 이렇게 바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로 기미는 요 부분에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에다만 도포를 이렇게 하시고 주무시면 돼요. 그러면 그리고 정 여기 부분이 당긴 다음에 뭐 오일이나 아니면 수분 크림을 한번더 발라주시면 되겠죠. 원래 미백 제품들은 건조해요. 그래서 미백 제품 말씀드렸던 비타민 C 앰플이라든지 그런 걸 쓰실 때는 좀더 수분 보충, 수분 앰플을 더 발라 주신다든지 아니면 다 하시고 뭐 오일을 한번더 이렇게 더 발라 주시는 식으로 그 보습 관리까지 해주셔야 합니다. 레이저 치료를 하시던 아니면 의약품을 바르시던 같이 약을 드시고 제품을 이렇게 바르시고 진주가루까지 같이 이렇게 하시면 즉각적으로 뭐한달 내에 굉장히 기미가 확 사라지는 효과를 아마 경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더불어 톤 개선도 좋아지니 정말 일석이조일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몇달 바짝 한번 이렇게 관리 싹 해보시고 기미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외선만 꼼꼼히 발라주시고 비타민 C 요것만 규칙적으로 드시고 이제 그 외에 이제 그 부위에 미백 제품 스트레스 관리만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기미에 대해서 신경 많이 안 쓰고 사셔도 될것 같아요. 오늘은 기미에 대해서 정말 총 정리를 해봤습니다. 새해 복 만땅 받으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만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